최종 브리핑 전달합니다. 현 시간부로 제7 강화 부대는 제3 지구를 점령 중인 알파 네이티브들을 섬멸하고 엘더 네이티브를 포획 또는 제거한 것을 목표로 강화합니다. 드라포드 전기 대기로. 디펙트라인 임계점까지 1분. 07531 포드 랜딩 완료. 피지컬 쉴드 제거. 해치 오픈. 해치가 어서 제발. 이분, 괜찮아? 여긴 위험해. 와서 내 손을 잡아. 이쪽을 처리할게. 전투 감각은 여전하다. 좋아. 다음 차표는? 합류 지점은 여기서 2시 방향 400m 전방이야. 위험했어. 점프해서 조심히 넘어와. 조심해. 리스크 들지 않은 내 친구야. 한 놈 내가 맡을게.
깨어 있어. 좋아, 계속 가자. 괜찮아, 이브? 바디 프레임이. 이거 봐라. 응급처치겠지만. 고마워. 놈들이 더 있어. 생존 시그널이 우리 둘밖에 없어. 이브, 이브, 정신 차려. 단기, 내 말 잘 들어.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이제 너와 나 둘이서 임무를 완수해야만 해. 알겠어?
잘생긴 아니었지만 강력한 놈이었어. 잘 싸웠어. 모의 훈련보다 훨씬. 그땐 모두 함께였는데. 바디 프레임에 문제가 심각해 보여. 어서 레퓨지 캠프를 찾아야 돼. 잠깐 이브, 뭔가가 있어. 이브! 이브, 괜찮아? 알파 네이티브. 여기야 친구, 네 상대는 나야. 조용하구나. 그래도 긴장은 풀지 않는 게 좋아.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이니까. 준비. 난 이제부터 드론으로 서포트할게. 여기가 에이도스 세븐? 맞아. 인류가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최후의 전장. 그리고 거상의 도시라고도 불렸던 곳이지. 뭔가가 떨어져. 낯선 감각. 이게 지구의 비? 감상은 천천히 하자고. 우리에겐 할 일이 있으니까. 며칠 사이 지형 데이터가 변했고. 속이 많아. 조심해. 뭔가 다가오고 있어. 됐어. 주변이 깨끗해. 최후의 전쟁에서 전사한 리전이야.
메모리 스틱에 기호화된 코드가 있어. 보안 코드야. 일종의 출입증다. 보안 코드를 입력해봐. 됐어. 건물들이 무너지고 있어. 도시의 집안이 불안정해서 그래. 곧 익숙해질 거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거야.
리전이 쓰던 보급품 상자야. 쓸만한 것들일까? 리전이 쓰던 거니까 후원에는 문제 없을 거야. 빠짐없이 챙겨두라고. 이브, 조심해. 밑에 금디 봤지? 떨어지면 그냥 끝이야.
도시들도 여기와 상황이 비슷해? 그나마 여긴 양호한 편의 소재. 콜로니 폴 2고 지상의 도시들은 대부분 먼지가 됐고. 퓨전 셀이 남아있잖아. 자동차 커버를 열어보자. 처리했어.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이쪽에 리전이 표시해둔 마크의 흔적이 있어. 메모리 메시지 로그가 남겨져 있어. 그리고 보안 코드도. 스캔 완료.
자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길 건너야 해. 내 뒤로 사다리 보이지? 수위가 낮아서 사다리가 닿지 않아. 널빤지를 이용해봐.
퓨전 드라이브를 작동시키려면 퓨전 셀이 필요해. 오던 길에 봤던 차를 조사해보자.
멀쩡하네. 이곳이 퓨전 셀? 아, 인피니티 셀의 전세대 버전이구나. 맞아. 이제 퓨전 드라이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도서관 건물이었나 본데. 벽에 진열된 상자들은 저장 장치인 거야? 맞아. 1메가바이트도 안 되는 데이터들이 담겨 있지. 엄청난 자원 낭비네. 벽이 깊어서 지나가기 어렵겠는걸? 주차 타워를 지나 건너편으로 가야겠어. 이런 곳에 레퓨즈 캠프가... 레퓨즈 캠프? 그게 뭔데? 앞서 지구에 도착했던 강화 부대가 설치한 간이 보급소야.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구석에 캠프를 설치해 놓은 걸까? 레퓨즈 캠프는 중요한 거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해. 이 주차장이 중요한 곳인 건가? 아니면... 엄청 위험한 곳이라는 걸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렇게 도움받을 공간이 있다는 건 다행이야.
위해서. 뒤로 물러나!